또 하나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동갑내기 배우 이상엽과 공현주가 열애를 공식 인정했는데요. 이상엽의 소속사 사이더스 HQ와 공현주의 소속사 토비스 미디어 관계자는 두 사람이 열애 중이라며 만난 지 6, 7개월 정도 됐다고 밝혔습니다. 열애설이 불거진 뒤 공현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상엽은 다정다감한 로맨티스트라며 성격까지 비슷해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다 자연스레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뒤이어 이상엽도 자신의 팬카페에 기사가 먼저 나와 마음에 걸리고 미안했어요 라며 언젠가 말해야지 했었는데 게으름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심어드렸네요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연예계 선후배로 만나 중국 진출을 돕는 과정에서 사랑을 싹틔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공현주는 지난 2010년 KBS 드라마 너는 내 운명으로 중국에 진출해 한국의 판빙빙으로 불리며 중국 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상엽은 KBS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와 SBS 장옥정 사랑의 살다를 통해 얼굴을 알린 뒤 최근 영화 전임 공략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